안녕하세요. 뮤직보스의 오윤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바커스 글로벌 시리즈 BSH AGED RSM 모델입니다. 극 가성비와 좋은 만듦새로 유명한 실내의 바커스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이 모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디에 레릭 처리가 된 피니쉬가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고가의 팬더 커스텀샵 등에서 볼 수 있는 엄청 세심한 레릭 처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생각하면 꽤나 예쁘게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커스 기타는 라인업에 따라 생산지가 다른데요. 제일 상위 라인업인 핸드메이드 크래프터 시리즈는 일본에서 생산이 되며 글로벌 시리즈는 인도네시아, 입문용 라인인 유니버스 시리즈는 중국에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각 생산지에서 제작이 완료된 모든 바커스 모델들은 일본 본사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품질 검사에 합격해야만 출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온습도에 따른 변형에 강한 로스티드 메이플 넥과 핑거보드.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이 넥과 이 핑거보드가 이제 색깔이 약간 다른, 뭐 구운 강도가 좀 달랐는지 색깔이 다른 이렇게 차이점을 주었고요. 특정 음역대로 치우치지 않는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나토 바디. 너트는 유명한 그래프텍사의 터스크 XL 너트가 사용이 되었고, 플랫은 니켈 실버 플랫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2인치 레디우스의 지판 공류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편안한 연주를 하실 수 있고요. 락킹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각 현들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스태거드 방식의 락킹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커스 오리지널 싱싱험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원볼륨, 그 다음에 넥톤, 미들, 브릿지, 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마지막 톤 노브는 푸시풀로 뽑으면 리어 픽업이 싱글로 전환이 됩니다. 윌킨슨사의 WV2 CR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프론트 픽업 클린 사운드입니다. 미드 하프톤 사운드입니다. 미들 픽업 사운드입니다. 미들과 스플릿된 브릿지 픽업 하프톤 사운드입니다. 브릿지 픽업 사운드입니다. 브릿지, 자, 스플릿돼서 브릿지 싱글 픽업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요 BSH, HD 모델은 각 셀렉터마다 이 톤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프론트의 전형적인 싱글 사운드부터 질감과 공명이 좀 되게 쫀쫀한 사운드가 나고요. 이 하프톤 사운드에서는 이런 잽잽이 사운드와 예쁜 클린톤, 아르페지오 클린톤 같은 거,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미들과 스플릿된 브릿지 픽업에서는 까랑까랑하지만 예쁜 아르페지오 사운드, 이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톤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프론트 픽업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미들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미들 픽업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미들 픽업과 스플릿된 브릿지 픽업 하프톤 사운드입니다. 브릿지 험버커 픽업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보셨을까요? 확실히 바커스의 명성답게 가격 대비 뛰어난 만듦새와 사운드를 들려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넥 쉐입과 연주감은 입문자 모델인 유니버스 시리즈부터 핸드메이드 모델까지 해서
정말 좋은 연주감과 넥쉐입을 갖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기타 못지않은 정말 이 넥쉐입과 연주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윌킨슨 브릿지에서 나오는 고유의 라우드하고 따뜻한 울림도 저는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커스 글로벌 시리즈 BSH 에이지드 모델은 올림픽 화이트, 소닉 블루, 3톤 썬버스트의 세 가지 색상이 입고되었는데 다른 색상의 기타들은 저희 뮤직버스 홈페이지에서 실물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기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